남원에 이런 옛 추억을 살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 한번 오시면 옛 생각을 하면서 쌍화차 한잔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쌍화탕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1984년생인데 1985년 새농민이라는 책입니다. 와, 이때는 농촌이 많이 있었죠. 방명록 하나 남기고 가겠습니다. 언제 업로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방명록을 남겼습니다. 아, 농촌보다 이렇게 남원에 좋은 곳이 있어서 옛 추억을 생각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혹시나 남원 오게 되면 이런 곳 한번 들러서 둘러보시면 옛 살아온 기억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농촌보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